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임해서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온전하게 통치권을 행사했죠.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천국에, 자기 영혼육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또 천국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지상에서 영혼육이 이렇게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요, 교회를 중시했습니다. 회당. 회당이라고 해서 건물을 중시했어요. 근데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대교 회당 가가지고 서로 설교하고 그 모임을 가졌다고요. 그 예수님 말씀도 서로 나누고 찬양도 하면서 모임을 가졌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친교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특히나 건물에 집착하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더큰 건물, 더큰 건물. 나라 법을 어겨서라도 더큰 건물 만드는 게 천국 가는 비방으로 하는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됐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영혼육에 정화입니다. 그리고 정화된 사람들의 모임, 만남, 사귐, 이게 교회입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 영혼육이 온전해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육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천국은 이미 왔다. 자기한테 왔으니까. 천국은 이미 왔다. 개나리 하나 폈다. 이제 봄은 왔다. 그랬다고. 그런데 완연한 봄은 안 왔죠. 완연한 봄은 언제 오느냐?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완연한 봄이 오는 시절입니다. 개나리가 하나하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피어나가다가 천지가 개나리로 덮일 때가 온다는 거죠. 봄 기운이 온기가 냉기를 물리칠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젠가. 아직 겨울이다. 아직 춥다. 예수님이 다녀가셨어도 아직 춥다 하던데 언젠가 지구 전체에 온기가 넘칠 때가 온다. 뭐 춘하추동이 한계가 있지만 이거 영적인 이 훈훈한 온기는 지구를 덮을 때가 온다. 요게 아마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날이 오려면 예수님이 가신 뒤 예수님을 본받아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겠죠. 영주권이건 시민권이건 뭐라도 내집 마련이건 뭐라도 해서 천국 이중 국적자들이 계속 나와야겠죠. 몸은 육신은 지구 소속이지만 내면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겠죠. 나오는데 한 사람만 나와서는 힘이 약하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만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세 명만 모여도 내가 거기 항상 함께할 거다. 즉, 자, 이미 한 개인이 성령을 얻으면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두세 명이 모인 자리에도 예수님이 반드시 임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그 두세 명이 모인데 예수님이 임한다. 그럼 거기가 천국이란 얘기고, 자, 예수님이 함께한다니 이미 천국이란 얘기고요. 왜냐?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런 교당, 이런 교회 건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두세 명이 모인 자리에,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명이 모인 자리에 나도 임한다. 거기가 이미 천국이에요. 자, 천국이 확장됩니다. 한 개인한테서도 이미 천국인데, 두세 명이 모이면 더 확장된 천국이죠. 이런 식으로 지상에서 천국을 확장시켜 가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천국을 확장해라. 그러니까 전도의 목숨을 거는데 전도해가지고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늘 뿐이죠. 자, 그냥 세속 기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랑 성도들이 확장되는 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라는 건 영혼육이 정화된 사람들이 모임, 이 성도고 그런 모임을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의 모임을. 자, 영혼이 정화된 사람. 성도, 그런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또 드리는 거예요.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교회의 중요성. 교회는 지상의 천국이거든요. 확장된 천국. 한 개인을 넘어서서 확장된 천국이 교회입니다.